이번 에피소드에서는 function declaration과 function expression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function declaration and function expression이에요. function expression. 스펠링 틀렸네요. expression.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. 그걸 살펴볼 텐데 먼저 declaration 보죠. declaration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. myfn 해서 뭐라고 해서 여기다가 주는 거죠. return argument 뭐 곱하기 더하기 3 이렇게. argument 요게 function declaration. function declaration. function expression은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xpression 속에 function을 이용하는 겁니다. function expression은 expression이 어떤 거죠? let a equal 1 이런 게 expression이잖아요. 그죠? 혹은 let b equal a 더하기 1 이것도 expression이죠. 그죠? 왜냐니까 a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 값을 return하게 되죠. return한 것을 b라고 하는 곳에 또 담죠. 두 개의 익스프레션이 합쳐져 있는 것이 하나의 익스프레션입니다. 왜냐니까 이퀄 기호 이것도 오퍼레이터죠. 이것도 오퍼레이터죠. 그러니까 어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오퍼레이션이 진행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익스프레션은 오퍼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익스프레션. 지금 오퍼레이션이잖아요. 오퍼레이션은 뭐예요?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가 있는 거죠.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 런즈 그죠? 요것이 오퍼레이터 앤드 뭐 오퍼레이션 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냥 뭐 복수로 해도 되고 뭐 단수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.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터와 하나 이상의 오퍼랜드가 합쳐진 것이 오퍼랜드 오퍼레이션입니다. 그죠? 요게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은 곧 익스프레션이니까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C에서 여기에 function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. function 볼링이니까 세미콜론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. 찍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이것도 expression이죠. 그러니까 이게 expression이고 expression이니까 이것도 expression이란 말이에요. 왜냐하니까 equal 기호가 있으니까 expression이죠. equal 기호가 있으면 다 expression입니다. 이거 declaration 되죠. 자 그러면은 얘하고 myfn하고 c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. console log 해볼까요? console log myfn에다가 값을 argument를 5를 주는 겁니다. 제가 5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네요. 그거 보니까 그래서 save 해보니까 8이 딱 리턴됐어요. 그러면은 c는 어떻게 될까요? c에다가 5를 주겠습니다. 또다시 save 해보죠. 똑같이 8, 8이 나왔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.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니까 myfn이 여기 있잖아요. myfn에서 여기 위에다가 myconsole.log console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위에다 올릴게요. 이걸 위로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올렸습니다. 자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C 밑에 빨간 줄이 떴죠. 그죠?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? 이게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. 자, myfn은 지금 원래 코드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뭔가가 a 이꼴로는 let a 이꼴 1 그런 다음에 let b 이꼴 지금 밑에 a가 있구나. 그냥 바로 쓰면 되겠구나. let a equal 1돼 있잖아요. let b equal a plus 1돼 있죠. a가 먼저 정의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밑에서 쓰는 거잖아요.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빨간 줄이 딱 뜨죠. a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잖아요.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쭉쭉 읽어나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사람하고 똑같아요. 위에서부터 읽어나가는데 a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아직 안 나왔으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오는 게 맞죠. 이렇게. A가 먼저 나오고 그 A를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
근데 function declaration은 그런 순서에 개의치 않습니다. 어디 있든 프로그램 우리 작성하는데 제일 끝에다 둔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어디서나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아직 myfn이 등장 안 했잖아요. 등장하시는데도 쓸 수 있는 것이 function declaration. 특이하죠. 그죠? 근데 c는 어떻게 되죠? c는 아직까지 expression. 이 c는 뭐예요? 이 밑에 있잖아요. 그죠? 변수 c는 아직까지 등장 안 했죠. 여기서 보면은. 그러니까 error 같은 거. 이게 원래 맞아요. 이게 정상입니다. 이게 정상 동작, 정상적인 코드 실행 순서입니다. 그런데 예외적인 게 바로 펑션이라는 거죠. 예외적. 예외적으로 펑션은 어디서나 어디에 정의해두든 간에 한참 뒤에 정의한다 하더라도 정의하기도 전에 펑션을 불러서 호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차이점입니다. 익스프레션과 데클러레이션의 차이점입니다.